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개월간의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통해서 최고 매출을 달성한 한동욱간 김용석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한동욱간 대표로 현재 동탄 본점과 분당 정자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외식업 업력은 지금 17년 차입니다. 외식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8년도 신도시 분양 상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1년 이상 공실이 계속됐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제가 보증성기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서 제가 원리금 상환을 제가 대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원리금 상환과 그 다음에 신도시 상가의 어떤 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한 관리비 등의 문제로 제가 그것을 직장인으로서의 월급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제 주위에 저를 도와서 뭐 조언을 해주거나 할 사람조차도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강남의 청담동에 있는 대박집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생면부지의 사장님을 찾아가서 분점을 하나 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당연히 바로 그 자리에서 퇴짜를 받았죠. 그런데 한 열흘 넘게 계속 하루는 이 친구, 하루는 저 친구를 데리고 매일 방문을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한 15일째 되던 날 사장님이 그럼 3개월 동안 한번 와서 일을 해보고 네가 버티면은 한번 고려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거기서 승낙을 얻고 결국은 분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어떠한 경험도 없었는데 17년 동안 그래도 무탈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한번 저희 매장에 온 고객은 꼭 제 방문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저만의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경쟁 우위를 점하고 그래서 지역구 맛집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객 만족에 신경을 쓰는 그런 전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매일 만석인 대박집 매장까지는 만들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초대박집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박집과 초대박집의 어떤 차이는 대박집은 매일 만석인 매장 그다음에 초대박집은 매시간 만석인 매장 그러니까 오픈런부터 마감 시간까지 계속 만석이 이어지는 매장을 전 초대박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던 차에 위에 보시면 대박집이 되려면 재방문 고객 비율 재방문 고객의 비율이 높아야 하지만 오히려 초대박집이 되려면 신규 방문객 고객의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어떤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마케팅 MBA 김영각 교수님이 하시는 이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초대박집이 되는 어떤 방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생각했던 지역 경쟁 우위가 아니라 초격차를 통한 전국구 맛집, 그러니까 공간에 초월한 어떤 맛집,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초대박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수업은 말 그대로 온라인 마케팅 수업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제가 배운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를 제가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첫 시간에 교수님이 블로그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셔갖고 첫 시간부터 작성을 하였는데 블로그가 저한테 주는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그것은 인류 역사가 크게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인류가 문자로 기록을 한 그 순간부터를 역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물리적인 기간은 이때가 250만 년이고 그 다음에 역사시대는 기원전 3000년부터 현재까지 한 5000년의 기간인데 이 250만 년 동안 인류가 돌 갖고만 이렇게 똑딱하면서 놀았는데 그
기록을 한 이후로 5000년 동안 모든 문명과 그다음에 기술이 다 이때 다 발전을 하게 되죠. 그만큼 기록이 주는 의미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71년부터 24년까지 54년 동안은 블로그 기록 이전의 시대로 볼 수 있다면, 앞으로는 2024년 이후 이 수업을 통해서 블로그를 작성한 이후로는 이제 블로그를 통한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인생의 발전 속도가 인류의 역사처럼 엄청나게 빨리 많이 발전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블로그 작성을 습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90일 동안 총 65개의 블로그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지금 5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작성을 했는데 이 순서가 많이 작성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맛집 탐방. 맛집 탐방을 저희가 블로그를 작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로 작성을 하였고, 두 번째는 제 블로그를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어느 통계를 들어가서 어느 분이 방문을 하나 봤더니 저희 온라인 마케팅 동문 분들 이 방문을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다른 글을 보고 방문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맛집 탐방을 통해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블로그의 어떤 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조회수도 중요하고 이후 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맛집 탐방은 저희 블로그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장 홍보인데요. 이거는 매장을 홍보하겠다는 어떤 목적성 글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의 어떤 장점, 브랜드의 장점들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외부 교육은 온라인 마케팅 MBA 교육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기억이 안 나기 전에 그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고요. 그 다음에 외식 경영은 제가 17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저희 노하우나 기술 지식들을 이것도 기록으로 하나하나 남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 및 전수 사업도 앞으로 제가 할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록으로 남겼고요. 하지만 제 현실은 블로그 불덱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준채투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출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현재 블로그 사용법은 꺼내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성한 것을 직원 교육이나 가맹점 교육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홍보나 매장 홍보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개선이나 매장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어떤 지식을 꺼내서 사용을 하는, 위에 보면 지식의 노트이자 경험의 일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죠. 저에게는요. 하지만 아까 그 지수에서 최적화 2 플러스까지 제가 목표를 하는데요. 이제 블로그를 꾸준히 작성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블로그를 어떤 구매 전환이나 마케팅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검색 키워드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나 네이버 플레이스의 트래픽 증가, 그다음에 고객과의 소통 강화, 전문성 및 거딩 구축, 홈페이지 역할 등을 앞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온라인 광고를 직접 하다. 처음에 정자점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과 된과 동시에 1시간에 100통 이상의 전화가 계속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희 그 매장이 플레이스에 등록이 돼서 오는 전화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보이스 피싱에 이게 제 전화가 어떻게 노출이 됐고 저희 가족이 지금 협박을 받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운전 중이었나 해서 다른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화가 잠잠해져갖고 가족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어떠한 뭐 협박이나 이런 거 당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KTA도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뭐 그런 뭐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나중엔 안 사실이지만 플레이스가 등록된과 동시에 제 전화번호가 그 마케팅 회사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온 거더라고요. 그만큼 요즘도 많이 그 마케팅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마케팅 회사나 아니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초음파 식기 세척기, 그다음에 뭐 보험 컨설팅 관련해서 전화 많이 오죠. 그들의 공통점은 일단 그 원가를 일반인들이 산정하기 힘들다는 것과, 그러니까 측정하기 힘들다는 것과 마진의 폭이 높다는 건데요. 그만큼 뭐 어느 정도의 저희가 소비자들이 속기, 그러니까 당하기 쉬운 아이템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담 직원을 마케팅 전담 직원을 고용해서 고용하고 믿을 수 있는 마케팅 회사를 이용해서 저희 회사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인위적인 트래픽과 저장하기, 그다음에 인위적인 영수증 리뷰, 그다음에 블로그 배포 등으로 분당 맛집 5등, 그다음에 정자 맛집 2등, 그러니까 1페이지에 등록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로직의 변화, 그 다음에 어뷰징 단속 등으로 다시 순위가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클릭당 과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어떤 네이버 순위를 위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면 그게 11위든 12위든 그게 251이든 252이든 똑같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all or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10위 안에 들거나 아니면 그 광고비를 다 광고비가 무용지물되거나 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던 와중에 교수님의 수업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지역과 키워드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어떤 지역이나 키워드에서는 이 인위적인 트래픽만으로도 이 상위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는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경우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 25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1페이지 등록을 위한 방법은 수업 내용에 전혀 없었습니다. 네. 많이 실망했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많이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하지만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측정해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믿고 측정 가능한 이 내추럴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5월 말 분당점을 시작으로 6월 초에 동탄점의 모든 인위적인 어뷰징 마케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지금 동탄점인데 6월 6일까지 그 작업 마케팅 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한 이후의 그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6월 1일부터의 어떤 내추럴한 데이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은 교수님 수업에서 배운 대로 스마트 플레이스를 다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저희 그 전담 직원과 마케팅 회사에서 세팅은 다 돼 있었는데, 확실히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줄 사람 없더라고요. 단지 조력자들만 있을 뿐이지 제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결과 너무나 좀 허술한 부분들이 많았고, 다시 다 제가 다 세팅을 다시 해야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직접 집행을 했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그 다음에 파워링크, 그 다음에 캣컷을 이용해서 쇼폼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를 하는 것도 제가 다시 입찰가 세팅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세팅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네. 그전에는 없었던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유입 채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아까 처음에 온라인 마케팅이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의 수업이 끝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온라인 마케팅이 가장 쉽고 재밌습니다. 네. 저희의 주 고객은 네이버 본사와 그 다음에 분당 서울대 병원인데, 네이버 본사의 경우 요즘 뭐 인공지능 때문인지 주가도 많이 흘러내리고 회사 분위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네이버가 원래 월요일 화요일에도 회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회식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에는 저희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분당 서울대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월요일 화요일이 매출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네이버 예약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캠페인을 새로 만들고, 입찰가를 최고가로 설정을 해서 많이 노출이 되게끔 월요일, 화요일로 특별히 그렇게 설정을 하였고, 그 결과 월요일, 화요일 매출도 많이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마 무더위에 매출이 떨어져서 제가 직접 홍보 영상을 만들고 인스타 지역 광고를 돌렸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 되네요. 일단 요 내용이고요.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요 광고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 광고를 통해서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다가 연령대나 어떤 성별을 설정을 해서 제가 원하는 타겟에 광고를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점심이 장마나 무더위에 어떤 매출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매출이 떨어지면 도도 포인트 쿠폰을 발행하고 파워링크에 점심 특성 키워드, 예를 들어서 정자역 불고기라든지 정자역 제육볶음, 그다음에 정자역 김치전골 등 키워드를 강화를 하고 입찰가를 높여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건데, 그로 인해서 지금은 저에게 마케팅은 굉장히 쉽고 재밌는 어떤 그런 과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은 챗GPT인데요.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유사 상품이 많으니까 로고를 확인하고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로고를 확인하고 가입을 했는데 그게 유사 상품이었습니다. 네. 챗봇 AI라고 하는 유사 상품에 3개월 등록 할인 얼마 해갖고 5만 얼마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다시 오픈 AI에 챗GPT 4.45를 다시 가입을 해서 검색 도구로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고, 블로그 작성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영수증 리뷰 댓글 작성 도우미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검색 도구를 활용할 때 데이터 오류가 많았고요. 블로그 작성 도우미로 활용할 때, 잊지도 않은 후식을 준다느니 뭐 이런 거짓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영수증 리뷰 댓글 작성 도우미를 활용할 때 어떤 챗봇스러운 문장 등이 문제가 발견이 되었는데, 앞으로 교수님의 그 인공지능 및 상권 교육을 통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이것을 숙달해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용 계획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분야별 챗GPT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더 전문화된 상권 분석이라든지 메뉴 개발, 고객 서비스, 마케팅 전략, 직원 교육, 운영 관리 등에도 이런 나만의 챗GPT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목표를 수정하다. 아까 그 내추럴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6월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7월 1일 아침 일찍 교수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7월 2일 오후에 교수님과 스타벅스 상담을 하였고, 저녁에 한동욱과 분당점을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욱과 분당점은 마케팅을 아주 잘하면 몇 억은 찍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현 상태의 몇억 몇천으로 돌아올 거다. 못생긴 여자가 화장을 열심히 한다고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에서 저는 이 화장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필요한 건 화장이 아니라 성형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형은 리뉴얼이고요. 하지만 뾰족해진다면 몇 억도 가능할 거다. 아까 제가 그 대박집과 초대박집의 매출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이겁니다.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뾰족해진다면 몇 억은 지금 현 상태에 딱두 배였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솔루션 제시해 주신 거는 소스를 바꾸고 잘안 먹는 반찬 원가 계산 다시 해서 뾰족한 요리 하나로 바꾸어라.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루 최소 10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늘려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픈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리뉴얼. 오픈 1년 동안은 제가 첫날 하루 매출이 두 테이블에 16만 원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잘된건 아니었고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처음에 뭐
하루에 세 분이 갑자기 그만두질 않나. 뭐 한 달 이상 버티는 직원도 없었고요, 처음에요. 지금은 너무나 훌륭하신 직원들을 다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스템 정비하고 하느라고 정말 리뉴얼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만나서 다시 리뉴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즉시 실행하였습니다. 네, 제일 잘 안 나가는 백김치 없애고 시림프 샐러드를 에피타이저로 제공을 하였고요. 개별 소스로 제공을 하였고 그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비를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깃집 벤치마킹을 다시 시작했고요. 김인국복의 강평 도야집, 남부 돼지 촌 연성가입이 서울돈 3월 3일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방문하고 느낀 것을 저희 매장에 도입을 하였는데요. 그거를 다음 페이지에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물인데요. 첫 번째, 저희 매장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인테리어는 미니멀리즘이에요. 거의 그 POP나 벽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게 그거였는데 하지만 교수님이 이 매장은 메뉴북이나 스토리북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갖고 뭐 메뉴북은 만들 계획이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저집에 있는 로고 디자인을 없애고 저희만의 어떤 스토리를 수저집에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네, 개별 소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수업 내용 중에서 음식점은 손이 많이 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듣고서 원래 제가 이 브랜딩을 할 때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다 모든 반찬은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데 이제 직접 저희가 매장에서 만드는 반찬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쉬림프 샐러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마 식초인데요. 그 냉면에 넣는 식초인데 가격이 일반 식초에 한 30배 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니쉬를 좀 더 보강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여태까지는 제가 모든 결정을 제 독단적으로 하였는데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어서 내부 고객인 어떤 직원들의 어떤 직원들을 통한 컨설팅이나 아니면 외부 고객인 고객들한테 어떤 컨설팅을 위해서 이런 POP단을 만들어서 벽에 붙여놨고요. 네. 아무튼 이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번 달에 최고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동료가 생기다. 네, 자영업자 외로움 함께하는 즐거움. 문방에 와서 정말 진심으로 좋은 분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 또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동안에 3개월 동안 배운 내용이 너무나 많고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20분 안에 제가 발표를 하려니까 그게 정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